그래서 그 많은 가장 많은 게 죽머리가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하기가 가장 편하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죽죽머리가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이 잦은머리입니다. 진양조나 잦은머리나 비슷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휘머리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기 때문에,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판소리 그놈의 긴바탕을 하려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무대에서 쓰러진다는 판에 휘머리까지 해버리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휘머리도 아주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렇지? 한 많이 나오면 네다섯 번, 적게 보통은 두세 번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동살풀이는 아예 안 나오죠. 놀보박이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어쭉무리는 한 번 나오죠. 어쭉무리는 또 한 번 나옵니다. 끝날 때 더질더질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나옵니다. 전 바탕에, 그러니까 전 바탕에 다 한 번씩 나오죠. 끝을 다 어쭉무리로 맺으니까. 엄무리는 뭐 스님이 나오신달지, 도사가 내려온달지, 먼 대사가 내려온달지, 선녀, 뭐 옥진부인. 그러니까 뭐 우리 지상의 것이 아닌 뭔가 신비롭고 그런 거. 아니면 지상의 사람이라도 도사님이나 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오실 때 중다려온다 이렇게 그런 대사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업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야 우리 정화님, 우리 권정화님 말씀이 참 지당하시고 합당하셔요. 죽무리를 제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무리가 변박도 제일 많고 박자가 제일 화려 무쌍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하니까, 보통발음으로 제일 많이 하니까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박자에다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죠. 계속 죽무리를 하고 공만 치면 재미없은께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질자질 재밌을까 하다 보니까 죽무리에서 박자가 변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무리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중무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왜냐면 중중무리도 많으니까 흥을 내야지. 그게 막 흥겹게 여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진양조 잦은무리. 그냥 휘무리는 허는 송 많은 송. 그러면 동살뿌리는 아주 그냥 뭐 전 판소리 다섯 바탕 다 뒤져서 다 놀보박이 삼아 한 번이나 할까 그렇게 되어 있고 엄머리 어중머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엄머리 배워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중머리를 어서 하십시다. 우리 진아님이 이렇게 일찍 와갖고 선생은 또 지가 그래갖고 맨 말만 오네 하니까 제가 해왔어. 자 그래도 선생님 다음 주에 제가 엄머리 해드릴게요. 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좀 쫄뚝쫄뚝하죠.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중머리 갈게요. 자, 가십시다. 동궁 따궁 따궁궁 하이 하이척 궁궁궁궁궁 따궁 따따궁궁 하이척 궁궁궁 따궁 따궁 따따궁궁 하이척 궁. 아 잘한다. 궁궁 따궁 따따궁 하이쇼! 궁! 그렇게 해야 돼. 응. 궁! 궁! 딱! 딱! 궁! 궁! 하이쇼! 궁! 궁! 그거 깜짝 놀라야 돼.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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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쇼! 궁! 허를 해줘야 돼.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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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궁! 궁! 하이쇼! 공공 하이쇼 공 좋다 공공
활성공 얼씨구야 공부하공 하강공 활성공 좋다 공부하공 딱딱공부 활성공 얼씨구 공부하공 딱딱공공 활성 좋다 공공 딱딱공공 활성공 얼씨구 활성공 딱공 딱딱공공 활성공 좋다 딱딱공공 활성공 좋다 공공 딱딱공공 활성공 좋다 딱딱공공 활성공 얼씨구 공공 활성공 좋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송이님이 좋다 하다가 다음 장단을 놓쳐버려. 놓치고 있지 말라고 연습을 하는 거요. 놓쳐버리고 좋다만 하려면 한없이 좋다 할지 걸 수 있어. 장단 치는 사이사이에 그 박자를 안 놓치면서 말을 넣자 이 말이오. 근데 안 돼요. 머리가 안 되니까. 머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연습 부족이지. 뭔 머리가 안 돼. 머리는 되고도 남지. 머리는 되고도 남어. 뇌가 안 돼. 뇌가 왜 안 돼야? 아니야. 뇌가 안 되지 않아. 우리는 연습 부족일 뿐이야. 그죠? 단지 빨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늦게 만드느냐 차이밖에 없어. 응? 우리는 좀 늦게. 이제 젊고 막 젊은 어리고 그런 학생들은 빨리. 한 번만 듣고도 안 잊어먹는 수도 있고. 우리도 다 과거에 그렇게 그래. 겪어나온 세월 아니오? 뭐 우리가 과거부터 이렇게 투미한 인간은 아니었어. 과거에는 한 번 듣고 영원히 기억할 줄 알고 그렇게도 살았어. 우리가 그러던 총기가 있었어. 그러나 인자는 그러지 못이야. 듣고 뒤 돌아서면 까먹어버려. 영원히가 무시여. 까먹어버려 그냥. 또 듣고 또 뒤 돌아서면 또 까먹어. 또 듣고 또 뒤돌아면 또 까먹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70번은 들어줘야 그러면 그렇구나 엄머리가 그거구나 그렇게 해. 안 그래요 선생님? 우리 그렇죠 모두 70번은 들어줘야 돼. 그리고 70번에서 뒤로 갈수록이 더 남어. 100번 이렇게 들면 참, 우리는 늙었은 게. 그럼 이제 중중머리를 한번 또 해봅시다. 덩궁딱 궁닥딱 궁궁 적궁 두 번째로 판소리에 많은 깨로. 그러고 남도 민요에는 중무리보다 어쩌면 중중무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해야 돼요. 덩궁딱 궁닥딱 궁궁 적궁궁. 자 이거 처음부터 덜어내도 좋아. 덩딱 궁딱 궁 적궁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사이사이 박을 다 덜어내버려. 시작. 덩, 딱, 궁, 딱, 궁, 궁, 척, 궁, 궁, 덩, 딱, 궁, 딱, 궁, 궁, 척, 궁, 궁, 덩, 딱, 궁, 딱, 궁, 궁, 척, 궁, 궁, 덩, 딱, 궁, 딱, 궁, 궁, 척, 궁, 궁, 덩, 딱, 딱궁 딱궁 척궁 궁통
어서 와. 뻥, 까꿍, 까꿍, 쩍꿍, 뻥, 뻥, 까꿍, 까꿍, 뻥, 쩍꿍, 뻥, 뻥, 까꿍, 까꿍, 뻥, 쩍꿍, 뻥, 뻥, 까꿍, 까꿍, 뻥, 쩍꿍. 여기 앉아. 뻥, 까꿍, 까꿍, 뻥, 쩍꿍, 뻥, 뻥, 까꿍, 까꿍. 본계로 중머리하고 중중머리는 많이 많이 이제 자기 체질화가 되어 있어. 많이 빨라지지 않는구만. 더 딱 궁탕은 사정없이 빨라지거든. 여기서 빨라져. 덩 딱 이건 괜찮아. 이렇게 간다고. 그놈을 연달아 칠 때 막 몰아버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 더 그 중중머리는 추임새를 안 하나요? 해지. 똑같아요 이것도? 아니 틀리죠. 틀려요? 빠르니까. 아. 거기서 아웃방에서 자꾸만 넣으면 너무 시끄럽지.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그 경우에는 박자가 비는 사이사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열하나 열둘에서만 해주면 돼. 침새를 넣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덕, 따구, 따구, 빨리 쉬고 허이덕, 따구, 따구, 정초. 딱 열하나 열둘 열 그러니까 열 열하나 열둘 그것을 활용해서 해야 돼. 이거를 만약에 중머리처럼 아홉 번째 그 사이박으로 두면 더 따꿍 따꿍 아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틀리고 기장이 뭐 채끼 재채기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빠른 데가 어떻게 그 군역새에다 넣겠어. 그러니까 비는 박자에다 넣어야지. 빠른 거에는 비는 박자에 열열하나 열둘 그 안에 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중머리는 이렇게 느짓느짓하니까 꿍 따꿍 헤이척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 중중머리 그 사이에다 넣을 수가 없어. 왜 8박하고 9박 사이가 초급하잖아. 근데 거기다 쪼개갖고 가뜩이나 시끄러워 죽겠는 거다 척 하고 넣으면은 소리하는 사람들이 채증 날라고 오고 여기 심장 맥혀. 아니에요. 그냥 아홉에서 끝나고 좋다 열 열하나 열둘에 듣는 거야. 좋다 해도 누가 아홉 열 그렇지 해도 좋다 덩구 그렇지 해도 이렇게 해볼까요 같이? 그러니까 열 열하나 열둘에 자 아홉 박을 친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장단의 첫 박을 저기 안 놓쳐야 돼. 그 말을 한다고 놓쳐버리면 허나만해. 오히려 그거 놓치려면 입을 다물고 쳐야지. 장단이 더 중요한데 추임새 한다고 그럼 돌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입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추임새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장단이 익어서 오는 거니까 곡을 연습을 하면서 해야 돼. 계속. 해볼까요? 덩궁 따궁 따궁궁 적조다 이렇게. 일단은 이것저것 넣지 말고 좋다 이렇게만 넣읍시다. 시작. 동궁 따궁 따궁궁 척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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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동궁 궁궁
얼쑤 쿵쿵쿵 쿵쿵쿵 좋다 쿵쿵쿵 쿵쿵쿵 좋다 쿵쿵쿵 쿵쿵쿵 좋다 쿵쿵쿵 쿵쿵쿵 얼쑤고 얼쑤 절쑤 이러면 님 그렇게 넣지 마야 돼. 얼쑤 절쑤 인시 돌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얼쑤고 해야 돼. 얼쑤고 얼쑤는 괜찮아. 얼쑤 얼쑤고 얼쑤는 괜찮아. 좋지 좋다 그렇지 아먼 잘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얼쑤 절쑤 이러면 계속 넣으면 안 되지. 그치? 그리고 매끝마다 얼쑤, 매끝마다 절쑤 이러면. 에이씨, 저기 장난하나? 그런가? 한 번씩 빼먹어야 돼. 아니, 저기 저 매번 넣지 말고 저 두세 번에 한 번씩만. 두세 장단에 한 번씩, 네 다섯 장단에 한 번씩 이렇게. 그래야지 매 장단에 넣으면은 이렇게. 소리 안 나. 나를 놀리나 그런단 말이야. 욕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잊어먹다가 얼씨고 절씨고 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하다 보면 노래가 좋은 대목이 있거든. 귀에 앵겨.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얼씨고가 나와. 그 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 그러고 그 다음에 거시기가 창자가 너무 되게 해요. 소리를 되게 어렵게 하고 그러면 너무 안 됐거든. 얼씨고 나와 자기도 모르게. 응. 아이고 안 됐다 싶어갖고 어머나 안 됐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얼씨구 이렇게 나와. 응. 그래서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아따 그러면 이제는 저기 뭐야 우리가 배웠던 동살풀이를 마지막 연습을 해줘야지. 왜냐면은 그것이 동살풀이에 대한 매너여. 저번 주에 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내박쳐 놓을 거면 왜 써 그럴지 모르니까 우리가 해줘야지 연습을. 귀머리하고 동산풀이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데? 차이? 차이 없지 뭐. 거의 없어. 박은 똑같아. 4분의 4박자지 뭐 동산풀이도 흰머리도. 그리고 저기 뭐야 8비트로 가니까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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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빠빠 그러니까 발밑이 가볼까요 같이? 저기를 북채끝에 힘을 모아서 조단조단하면서 조단조단하게 여기를 우악스럽게 펴면 안 돼요. 살살 가야 돼. 그러면 빠른 데다 대고 막 팍 투닥투닥 흔히 때리면 소리하는 사람이 소리가 다 죽어버려. 왜냐면 소리는 빨리 가면 빨리 가면 호흡이 아무래도 가프고 하니까 소리 음량 자체가 줄어들거든. 근데 북은 커져버리면은 더 죽거든. 그러니까 덩따따따따따덩따따따 이렇게 조단조단조단조단하게 시작.
그 두 끝에 두 번 쳐주는 게 묘미야. 박자를 쪼개서 해야 돼. 우리가 드럼 같은 거 배울 때 정확하게 비를 나눠서 탁탁탁탁 해주잖아. 그런 식으로 힘을 빼도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빠른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탁 뭐 모듬 독주 같은 거 탁 또 우리가 타갑주도 할 수 있잖아. 이 북만 가지고도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이게 장단을 다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심심해질 때는 나중에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하자고. 그 저기 뭐야 그 승무가락도 여기다 옮겨서 한번 해보고, 저기 뭐야 그런 가락도 우리가 모듬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락들도 해보자고. 그럴 거라면 이번 장단을 할 때 정확하게 배워두는 게 좋아. 정확하게 배워둬야 이 손이 손끝에 힘이 탁 들고 이 복체 끝에 힘이 들어가고 힘 빼면서도 잘근잘근잘근잘근하게 할 수 있어야 그거라는 것으로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투박한 이거 하나 어쩌다가 심리 한 번씩 딱딱 때려주는 그 둥탁한 그걸로 어떻게 그런 것을 얻었어? 체 끝에 힘이 딱 먼저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초단 가는 거야. 응? 더 따따쿵따쿵쿵따따쿵따쿵쿵 시작. 크레센토, 아 디크레센토, 크레센토 이런 거 다이내믹을 연습을 해야 돼. 맨날 크게 막 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게 딱딱거리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안 치면서 속으로만 해도 될 듯이 그렇게 점점 크게도 가고 그렇게 해야지 감동이 있지. 그런 연습을 빠른 곡 할 때 하자 이 말이야. 빠른 비트를 할 때 그런 걸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힘을 빼고 짧은 하는 것을 조당거리고 하는 것을 해야지 백날 이놈을 투박하게 심리에 한 번씩 때리고 말이오. 그냥 퍼져갖고 그냥 심리에 한 번씩 때려주고 퍽퍽하니 이렇게 갖고는 어느 천년 말년에 그 섬세한 것을 우리가 얻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감각을 자꾸 퇴야 되고 느려지고 무뎌지는 우리 감각을 우리 스스로 좀 갈고 닦을 필요가 있어. 우리가 나이 든다고 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호흡을 갖고 가면은 계속 훈련을 하면 우리도 항상 긴장할 때는 긴장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호흡을 항상 가지러냐 해서 긴장을 유지할 때는 하고 릴렉스 할 때는 릴렉스해서 마음고 편하게 그냥 탁 눕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바짝 긴장할 때는 그냥 초긴장을 또 해가고 탁 하고 그런 감각 훈련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우리 감각까지 늙히지는 말자고요. 겉은 늙어도 속은 예민하게 살아있고 파란히 살아있다는 거. 작은 바람 스치는 바람에도 파란히 울리는 감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닦으면서 그걸 찾아내고 보여주고 또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감성을 우리 스스로 다듬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하고.